이번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팀 전체가 모두 뿌듯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선명한 화질과 대시보드를 가득 채우는 초대형 사이즈에 현장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차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SDV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저희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고민하게 되었고, 차량의 왼쪽 기둥에서 오른쪽 기둥까지 커다란 화면이 길게 연결된 형태의 필러 투 필러, 즉 P2P 디스플레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P2P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크기여야 적합한지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자동차 내부 폭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연구했고, 프리미엄 승용차의 평균 내부 폭이 약 150cm 기준인 점을 고려해 57인치의 세계 최대 크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0년만 해도 50인치가 넘는 화면은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도전적인 크기였습니다. 작은 화면을 여러 개 붙여 50인치대 대형 제품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개발에는 용이하지만 패널을 여러 개 이어 붙이다 보니 디스플레이 간 간격이 보여 심리스한 디자인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개의 패널에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는 제품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TV 제품을 고려하여 셋업된 공장에 사용되는 기본 패널 재료들을 모두 차량용 디스플레이 재료들로 신규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기술력, 품질 관리뿐 아니라 초대형 사이즈의 일체형 제품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57인치 P2P 디스플레이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크기의 차량용 디스플레이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운전자와 탑승자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편리하면서도 즐거운 탑승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가 디스플레이를 쉽게 설치할 만큼 평평하진 않은데요. 57인치 P2P 디스플레이는 자연스럽게 휘어진 3500R의 공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면이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형태가 가능해 어느 위치에서나 차량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영화나 게임 등의 다양한 콘텐츠도 고화질의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독자 개발한 고감도 인셀 터치 기능도 탑재되었는데요. 제품을 사용할 때 전혀 불편함 없는 부드럽고 뛰어난 터치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패널과 달리 차량에 적합하도록 어떤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신뢰성과 내구성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의 57인치 P2P 디스플레이는 초대형, 고화질, 신뢰성 및 내구성, 뛰어난 디자인을 모두 갖춰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로부터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저희는 세계 1위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사로 성장해 왔고, 저희의 최종 목표는 고객 최우선이라는 가치 하에 토탈 디스플레이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는 것입니다.